분기 매출액이 살짝 슬로우해졌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영업이익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률이 10%를 아직까지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라니 전기차향으로 양극재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 이 평균 판매 단가의 하락 영향으로 3분기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악화가 예상이 된다. 어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에코프로 그룹사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체크는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어제 그 실적 발표, 기업 설명회죠. 기업 설명회가 10시 정도 있었고요. 예, 10시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주가도 그 기업 설명회 있을 때부터 해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12시 정도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바닥을 잡았고요.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땡기기 시작한 것은 이게 한 2시 무렵 정도부터 땡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개인투자들의 수급과 그죠? 뭔가 일치하는 시간대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에코프로의 장중 흐름은 이렇게 좀 나타났었는데 마이너스 1.3%에서 그래서 종가는 플러스 한 8%인가요? 그죠? 그렇게 막 끝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만 보면 기업 설명에서 참 좋은 내용이 나온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열사 실적들을 한번 우리가 발표된 것을 한번 보고요.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빠졌을 때에도 기대했던 게 여기서 뭔가 호재가 나오지 않겠냐. 네. 기업 IR에서 에코프로. 네. 어제 기업 IR 들으신 분들의 일단은 공통적인 컨센서스는 기대 이상의 뭔가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내용들은 없었다.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일반적이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원래 기준으로는 당연히 워낙 다 올라왔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160배, 에코프로 BM이 100배, LNF가 45배, 에코프로가 38배,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는 이렇게 된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제가 좋아가지고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냥 색깔을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제가 표시를 해 드린 거니까 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가족사들의 한번 손익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HN, 이런 것들 아마 설명서, 기업 설명회 아마 자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렇게 나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번 주에 에코프로 기업 설명회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고,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을 설명해 주려면 이 기업이 수익성이 좀 잘 나와주고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생각은 또 각자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에코프로의 성장성과 수익성 이러한 부분들을 뒷받침해 주려면 비상장 자회사 중에 이노베이션이 조금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었는데 한번 보시면 이 세로 막대 그래프는 매출액입니다. 네, 매출액. 매출액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액이 마이너스 24%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좀 감소한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요즘 리튬 가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아까 이 평가를 해주는 이유가 40배, 50배를 해주는 이유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주라는 느낌으로 그죠? 해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분기 매출액이 살짝 슬로우해졌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반면에 영업이익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선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제 IR에서 나온 자료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께서 환해하실까 봐. 이거 제가 에코프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IR 자료라고 게시가 돼 있는 거 자료니까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저는 선방한 것 같아요. 매출액은 약간 아쉬웠지만 지난 1분기 영업이익률이 29%였는데 이번에 26%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20% 중반대의 높은 수익성을 좀 보여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영업이익률은 저는 선방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이 리튬 관련된 부분이 다른 아이템들보다는 조금 수익성이 높은 품목은 맞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 때 혹시나 20%를 하회할까봐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방어를 좀 잘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IPO를 이제 계속 이제 그림을 에코프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에 아마 이노베이션을 상장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익성을 상장시키기 전까지는 이 수익성을 아마 유지를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몸값을 좀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시장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이게 2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그리고 요 매출이 감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체크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글로벌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저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얘네들이 좀 높게 받을 때는 100배 이상을 이렇게 받았을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감펑 리튬이라는 회사입니다. 감펑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 이런 회사들 보면 100배 이상 포워드 기준으로 받은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많이 프리미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15배에서 뭐 지금 전후, 그리고 많이 받으면 30배 정도, 과거 대비해서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튬의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이 프리미엄도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주가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리튬 쪽이 다른 쪽들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예, 영업이익률이 10%를 아직까지도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감펑 리튬 알버말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뭐 20% 중반에서 이렇게 30%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수익성이다. 리튬 쪽은 역시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 BM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시면 이건 회사 측 이거도 발표 자료입니다. 메탈 시세 하락에 따라서 분기 ASP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가격들이 하락을 하면서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동 공구라든지 이런 쪽의 판매가 좀 감소한 것 같고요. 대신에 전기차용 쪽으로 양극재 판매가 확대가 되면서 총 판매량은 Q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P가 살짝 감소를 하고 Q는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에코프로 BM의 숫자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 근데 영업이익률은 지난 분기가 5.3%였는데 이번에 6%대로 살짝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그거는 전기차향으로 양극재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판매 비중은 80%에서 87%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분기 실적인데, 그럼 3Q가 이제 우리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나온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3Q 그리고 4Q 하반기가 중요한데, 하반기는 여전히 이 평균 판매 단가의 하락 영향으로 3분기 수익성은 일시적으로 악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에코프로 BM 회사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판가가 좀 안 좋아서 3분기도 수익성은 조금 약화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거고, 대신에 EV 쪽의 양극재 판매 비중이 2분기에 확대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EV나 ESS 양극재 판매량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회사 측에서는 하고 있네요. 자, 그걸 한번 보면 그러면 3, 4분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이제 약간 과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지금 아주 그 최근에 폭발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드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연간 전기차 생산량의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량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업체들에 들어가는 양극재 출하 자체가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판가에 약간 주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차 업체들이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하반기에 환경에 대해서 좀 체크를 계속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 발표도 그렇게 나왔고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분기별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를 뽑아보니까 일단 2분기는 이제 끝이 났고요. 3Q 그리고 4Q입니다. 3Q, 4Q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야지 이제 좋은 건데 성장주들한테는 그죠? 실적 전망치가 좀 올라가고 뭔가 그림을 좀 좋게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Q와 4Q에 대한 전망치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멈춰줘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3Q의 실적 추정치가 우향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물론 수급적 이슈로 뭐 주가의 변동성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전함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이게 전고점을 강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하기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당분간은 주가는 여기 21선이 있는 35만원 정도를 하단으로 위로는 뭐 한 45만원 정도에서 50만원이 이번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은봉의 시가가 있는 위치가 그 정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당분간 좀 연착륙을 한다면 그죠? 연착륙을 해준다라면 주가는 요 박스권 정도에서 흐름으로 좀 연착륙을 해주면 시장한테는 훨씬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향 이탈보다는 적어도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NF인데요. LNF. 근데 지금 이 에코프로비엔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겠네요. 에코프로 아닌가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뭐 완만하게 쓰셨는데 어제 IR을 했으니까 증권사에서 오늘 다 리포트가 나오는 거군요. 리포트 모든 리포트에서 다 나왔네. 저도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리포트들을 이렇게 좀 뽑아서 이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잠깐만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최대 밸류를 43조로 보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43조면 지금 그러니까 룸이 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김현수 위원이 오늘 그 좀 하나증권 하나증권의 그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 스틸 굿입니다. 스틸 굿. 그라마. 요거는 스틸 굿인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그 종목은 약간 이제 표현이 약간 요거랑 좀 상반되는 그런 표현을 써 놓으셨을 거예요. 에코프로비엔 그래서 위로는 한 20%의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요거는 인정. 그러나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냐.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바이죠. 그러니까 그 이거를 장기 투자로 계속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 글쎄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또 그 관련 주주분들한테 이제 또 혼 좀 날 것 같긴 한데 참 무서워요. 지금 뭐 얘기한다는 게. 어쨌든 다른 회사 리포트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여기 있습니다. 나 있는데 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하는 보면 아까 제가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살짝 이제 상방을 말씀드렸는데 키움증권도 44만 5천 원을 목표 주가로 이렇게 살짝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잡으셨네요. 키움증권은 일단 2분기는 컨센서스 하회, 3Q는 1000억 정도 전망, 단기 실적의 불확실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클로즈드 루프라는 이 경쟁력을 제고를 한다면 뭐 주가는 4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키움증권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그래도 다들 그나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직접 사업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증권사들 중에서는 메리츠와 NH 같은 경우는 이제 홀드로 투자 의견을 이제 내리셨네요. 홀드 의견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도 지금 보시면 36만 원이니까 거의 지금 수준하고 별로 하여튼 차이가 그래서 지금 그 에코프로 관련 투자자들과 증권사와의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신까지 서로 있죠 지금. 하여튼 그래요. 네네. 자 넘어가자 LNF로. 네. 그래서 LNF를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는데 LNF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약간 실적이 선방한 반면에 LNF는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얘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괜찮아요, 그죠? 매출액은 YOY로 60% 성장, Q
QOQ로는 그냥 플랫한 그냥 흐름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보면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LNF가 매출이 1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30억? 야 이건 뭐 한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역시 뭔가 일회성 비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된 거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뭐 정도 영업이익은 원래는 나온 거다 말하는 게 지금 뭐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회성 감안된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거의 BP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해서 컨센서스를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이 다 하회를 하는 그런 조금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숫자가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거고 여기 있죠? 일회성 비용 등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원래 같았으면 이제 컨센서스 700억을 달성을 했을 거다 저런 부분들이 아니면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나오는 부분들은 요게 마찬가지입니다. LNF도 지금 앞에 있는 가격들이 소재 가격들이 하락하고 메탈 가격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3Q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 현재 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그건 이제 일반 개인 투자분들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의도의 리서치들의 분위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기별로 이제 영업이 컨센서스 추이를 한번 이제 LNF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2분기는 지나갔고 3Q, 4Q인데요. 요것도 최근에 약간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은 3Q도 조금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네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LNF와 LG화학에 대해서는 뭐 투자 의견 하향이나 뭐 홀드 이렇게 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거죠. 요거 그죠? 예. 뭐 우리가 뭐 EV 에비타로 보통 전기차 관련된 이 2차전지 소재들을 평가를 많이들 하시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 있고 에코프로 BM이 여기 있다 보니까 LNF와 LG화학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은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아마 여의도 리서치에서는 그래도 이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렇게 뭐 하향 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LNF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좀 해 드리면 오늘 이제 한번 저러한 부분들이 어제는 오후장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만들어 냈는데 과연 오늘의 반응을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 줄지 그 부분을 한번 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LNF도 그래서 200일선까지 지금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이 박스권을 LNF도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LNF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향으로 공급 계약을 장기적으로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외국사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야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어주면 물론 뭐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지만 원래 하는 본업의 지금 펀더멘탈 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3분기 실적도 지금 조금 수익성이 크게 기대할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으로 일단 LNF도 단기적으로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우리 가족분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돈이 걸려 있는 거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을 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오른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한 것들이 또 모여지면서 주가 상승의 어떤 수급의 논리가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이해는 하고 또 반대쪽 사이드도 또 이해는 됩니다. 네. 그 이제까지 또 여러 가지 그 주식 시장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이게 양쪽 다 논리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자로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 이렇게 빠질 거야. 올라갈 거야. 하락할 거야. 너무 여기에 몰입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린 투자자잖아요. 돈을 버는 거. 내가 2차전지 회사 창업주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어디 기업 창업주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 기업이 나에게 얼만큼의 돈을 벌어줄 수 있을 것인가만 잘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게 내가 아 이거는 더 그만큼 갈 수 있어 가져가면 되는 거죠. 반대 논리 가지고 있다 해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아 저 부분을 저렇게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보는구나 그냥 서로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그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양쪽 이런 이게 이제 바로 시장이니까 이 시장의 이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보면서 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정도로 네, 그냥 냉철한 투자자로서 네, 입장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니까 저는 네, 2차전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2차전지 차분차분히 올라간다고 하면 2년, 3년 후에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들, 무슨 공매도 관련 네, 쇼커버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왔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해도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올라가다 내려오다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정말 메타 뭐 아니면 뭐 엔비디아 지금 뭐 곽강을 받고 있지만 다 이런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굴곡을 이겨낼 그런 어떤 환경과 마음의 자세 이런 게 돼 있으시다고 하면은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LG화학도 있습니다. 저는 매도 시점을 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언제 매도할까 가장 괜찮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겠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파이팅.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너무 이게 편가르기가 되고 너무 극단적인 우리 양극화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냉철한 투자자로서 아 그냥 정확하고 자신의 그 선택을 네, 그 논리가 충분하다면 그냥 그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네.